실장님. 실장님. 뭐야? 사장님이 옛날 연구실에서 일하실 때 제가 보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때 보미가 사라졌습니다. 실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절대 일부러 보미를 버린 거 아닙니다. 제가 걔를 얼마나 사정 헤맸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봐요, 사돈.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사장님처럼 보미를 찾아 헤매고 다닌 겁니다. 사장님이 보미를 찾다가 울면 저도 울었고, 사장님이 보미를 찾다가 쓰러지면 제가 업고 뛰었습니다, 사장님. 실장님, 알아듣도록 말씀 좀 해보세요. 실장님이 보미를 잃어버리다니요? 예. 보미가... 이보시오, 사돈 양반. 아유, 그럼 사돈이 우리 보미를 갖다 내다 버렸단 말씀이시오?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 실수로 보미를... 엄마가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노트예요. 이거 잃어버린 날, 아니, 정확하게 실장님이 이거 팔아넘긴 날, 그걸 목격한 절 내다 버린 거예요. 자기 죄 탈로 날까 봐. 실장님, 당신이 그랬어? 어? 당신이 우리 봄을 버렸어? 이그 나쁜 놈아, 어? 어째서 금수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냐? 경찰에 신고해. 아, 이 인간 경찰에 보내버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KBS